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죠. 오늘 LA 다운타운 낮 최고 기온이 96도에 이를 정도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남가주 전역에 펼쳐졌는데요. 이 같은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과 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시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으로 가릴 곳도 없이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 오늘 하루 LA 다운타운은 최고 기온 96도를 기록했습니다. 롱비치 97도, 플러턴 98도, 우들랜드 힐스는 100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습도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일면서 체감 온도는 더했습니다. 보건국도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오늘 같은 날씨에 탈수 증상이 크게 일어난다며 노약자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전히 진화율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 9채를 태운 샌버나디노 산불은 진화율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LA 북쪽 실마 지역 새들리치 산불은 8,800에이커를 태운 현재 진화율 96%입니다. 추가 산불 위험이 이번 주 내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한번 불길이 붙으면 진화가 매우 어려운 만큼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산불에 예민해진 전력당국도 캘리포니아 주민 50만 명에 대해 추가 강제 단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국립기상대는 지금 같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주말 들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